목 다 풀렸네. 도레미 봤어! 자, 오늘 정말 제가 좋아하는 형님 모셨습니다. 킹오 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형님. 네. 와, 올드스쿨 오랜만에 이렇게 찾아주셨어요. 굉장히 오랜만에. 예. 네. 아, 노래를 전 끊으신 줄 알았는데, 새 앨범을 들고 나와주셨습니다. 네. 먼저 인사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올드스쿨 청취자 네. 여러분. 네. 저는, 매일 4시면. 네. 듣습니다. 네. 우리 창렬이의 목소리. 올드스쿨! 네. 여기 와서 목을 풀고, 저녁 예. 스케줄을 가는 우리 창렬을 위해서, 제가 오늘 따끈따끈한 CD를 준비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형님. 아, 사실 제가, 저희 12층에 올라가서요. 네. 형님 CD, 막 이렇게 그 PD 책상에 네, 있잖아요. 네, 네, 네. 그거 훔쳐다가 들었거든요. 아, 괜찮아. 근데 이렇게 또, 직접 이렇게 주시니까 네. 영광입니다. 그리고, 이 CD가, 20주년 기념에서 나온 네. 거잖아요. 더 네. 특별히 잘 만들어진 것 같아서 네. 저는 좀 다시 또 듣고 또 역시 김건모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올해가 20주년입니다. 네. 20주년 앨범 이거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이번에 예. 20주년 앨범에는요. 네. 일단 한정판에는 5장을 넣었어요. 지금은 네. 이제 지금 판매되는 3장짜리잖아요. 3장짜리인데 이제 한정판은 3,000장을 찍었어요. 아 그렇구나. 네, 그 거의 이제 번호를 써서 1번은 제가 가졌습니다. 갖고 싶다. 2번은 창한이 형. 예. 네, 3번은 또 일상이 줬어요. 아.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예. 전부 이제 랜덤하게 네. 이렇게 이제 다 많은 분들한테. 네. 네. 아 그게 다 팔리고 또 이제 3장짜리도 예. 잘 팔리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 맞는 소식인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김건모 씨의 앨범을 저희 집에 굉장히 많이 수록이 예. 아니라 가지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전 정말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혼자만의 사랑이에요. 아, 그 너무 높아서 예 지금, 너무 높아서 지금은 아 저 어렸을 때 정말 그 노래 들으면서 나도 정말 건모 형 같은 가수가 되고 싶다 그랬는데 예. 지금 댄스 가수라고 했어요. 아니 댄스 가수가 어때서요? 아니 뭐 그냥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창렬 씨 발라드 예. 내 부른 거 많이 들었는데 네네. 잘하잖아요. 아닙니다 형님. 댄스를 해야지만이 그 리듬감을 가지고 발라드를 예. 하는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그 이번 앨범을 통해서요 네. 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앨범을 통해서 남자들을 좀 위로해주고 싶다라고. 네, 네, 네. 예. 이제 여태까지는 주로 이제 여성분들. 네네. 네. 미안해요 같은 경우는 이제 결혼하신 이제 와이프. 네네. 네. 밥 한 번 못 해주고, 옷 한 번 못 사주고 네. 이랬는데, 이번에는 이제 가사를 창한이 형이 쓰시면서. 네. 이제 아버지에 관한 얘기도 있고요. 그 가족들을 위해서 오늘도 지친 하루에, 오늘도 지친 하루 속으로 응? 예. 들어가서 마지막에 소주 한 잔으로 탁 털어버리는 그런 예. 아버지의 그 무거운 어깨 위에 올라와 있는 짐 짐을 이제 노래한 노래도 있고 예. 그다음에 어제보다 슬픈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여성분의 입장보다는 네네. 이제 저희 남자 입장에서 예. 이제 떠나간 그녀를 막 생각하는 그런 노래고요. 지금 그 앨범 자체가 네. 너무 짜임새가 좋아가지고요. 들을 곡들도 너무 많고. 그리고 신곡뿐만이 아니라 네. 그 지난 그 우리 김건모 씨가 불렀던 명곡들 네. 뭐 잠 못 든 밤 비는 내리고 핑계 첫인상 잘못된 만남 스피드 사랑이 떠나가네 뻐꾸기 등 주위로 날아간 새 짱가 빗속의 여인 아름다운 이별 혼자만의 사랑 가족 당신만이 빨간 우산 잔소리 등등등등 네. 아 히트곡이 너무 많으세요. 이 곡을 다시 실으시면서 네. 쫙 앨범 리스트를 보면서 굉장히 뿌듯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 노래를 할 때는 못 느끼는데 네.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책상 정리할 때 네네. 막 책상 정리 안 할 때는 막 이걸 아무 데나 막 눈물에 예. 정리를 한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는 예. 이것도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지 못했던 것들이 툭 튀어나오죠. 예. 그래서 저는 이번 앨범이 예. 저의 책상을 정리한 그런 느낌이에요. 20년 만에. 와, 네. 표현이. 야, 나 그때 지금 생각하면. 표현이 형. 나는 연습 안 하고 오는 거 아시죠? 김호 씨, 표현이 나. 나 지금 감동해가지고. 나는 내가 생각하고 했던 행동들이 다 무리를 일으켰어요. 어? 알잖아. 나 그거 생각 얼마나 했는데 내가. 아, 이걸 여기서 할까, 저기서. 근데 나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를 제가 이번 20주년을 통해서 형님, 김건모 씨, 제가 방송에서 형님이랑 형님보다 그 씨를 붙이는 그렇죠. 게 맞아서 김건모 씨 지금 말씀을 딱 듣고요, 저 진짜로요 눈물이 살짝 고였어요.
왜냐면 자기를 정리할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20주년이고 해서 내 책상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사실 그 본인도 본인한테 좀 고맙고 그 주변 사람들한테 또 고마움을 그렇죠. 느끼셨을 것 같아요. 특히 고마웠던 분이 김창완 그리고 차은 형이죠. 예. 차은 형이 또 이번 앨범에 어? 이 김건모의 20주년 앨범에 어떤 네. 노래가 다 들어갔으면 좋겠나. 네. 아마 밤을 며칠 밤을 새셨을 거고. 아. 그리고 또 저의 이번 앨범에도 같이 녹음에 참여해 주신 모든 네. 분들도 있고 예. 그리고 윤일상 씨가 또 이번에 한 곡을 주셨어요. 아. 그래서 일상에도 얼마나 바쁘겠어요 작곡가가. 그러니까요. 저희야 앨범 만들고 이제 활동하면 좀 시간이 있잖아요. 예. 근데 작곡가들은 안 그렇잖아요. 아. 내가 갔을 때 그 바쁜 모습 그대로 그 생활인데 예. 그 와중에도 나한테 형이라고 그래서 곡을 준 게 참 고맙고. 예. 그만큼 뭐 이 김건모